안녕하세요. 핏분 트레이너 한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튜닝 디핑 D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튜닝 디핑과는 좀 다르게 D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벤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무 형태의 케이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용 설명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튜닝 디핑. 일단 첫 번째, 풀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를 잡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또 그립이 쌓여져 있어요. 요걸로 친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기는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딥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그대로 이렇게 딥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팔꿈치를 댈 수 있는, 네, 이런 손잡이가 또 따로 돼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레그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복근 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푸시업을 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 열고 푸시업. 자, 이렇게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이 있는데, 자, 이 고무형 케이블로 어떤 운동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슴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능률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그립을 제가 교체를 해볼게요. 그립 교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제품 구매하시면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짠.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3루 운동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풀다운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고리를 위에만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도 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고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고리를 이용해서 먼저 하나를 걸어주시고 당겨서 이쪽도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딱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암컬 가능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운동을 더 할 수 있냐면은 벤치프레스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벨 로우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 뽑아서 당기는 운동. 자, 이런 운동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집에 원형 플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친구들을 해제를 하고요. 자,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네, 그냥 벤치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벤치의 기능이 가능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가서 바벨 로우도 가능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튜닝 디핑 D형 하나만으로 엄청 많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기능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벤치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중에 나온 기본적인 튜닝 디핑의 기능까지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D형 하나만으로 홈짐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튜닝 디핑 D형을 이용해서 영상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핏분딥에 와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집에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